추천, 우덕. 엽떡을 너무 많이 먹었나?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생인 김딸내미입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빠, 회사 잘 다녀오세요. 뭐냐, 오늘도 우리 딸 생각하면서 힘낼게. 아빠는 항상 저희 가족을 위해 밤이든 낮이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팀장으로 승진도 했다고. 세상에, 축하해요 여보. 아빠, 축하드려요. 오늘은 우리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먹자고. 아빠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겐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 이걸 어떻게 옮기지? 희진씨, 이거 다 옮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할게요. 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으쌰. 팀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을 뻔했죠. 팀장님 조심하세요. 우와, 팀장님. 아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꾸준히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게 됐는데요. 후,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사고 난 이후로 목이 계속 아프네. 후유증 남은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여보, 내가 아는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걸 고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뭐? 그런 곳이 있어? 아빠는 엄마 지인이 추천해준 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일반 병원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은 일반 치료법으로는 낫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제발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아빠는 그날 이후 의원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듯한 아빠를 보며 저는 안심을 했는데, 김상식 씨, 따님 되시나요? 네, 저희 아빠가 김상식 맞는데요. 지금 김상식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는데요. 선생님,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네? 위급하다니, 그게 무슨... 살아있는 개구리를 130마리나 먹었으니 당연히 아플 수밖에요. 지금 기생충 감염이 심해서 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네? 의원에서 알려줬던 치료법은 바로 살아있는 개구리를 하루에 6번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 개구리를 130마리나 먹었으니 당연히 기생충 감염이 심했고요. 아빠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치료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린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치료법 알려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야! 당신이 문제 있는 개구리를 먹은 게 잘못이겠지! 뭐라고? 당신 그게 의사로서 할 소리야? 두고 봐!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잘못된 처방 때문에 아빠는 건강도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증된 치료만 받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저희 아빠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요.